골프복 이렇게 입는 게 별로더라. 골프복 트렌드는 어떤가 여쭤봤는데요. 여다경 씨가 입고 나왔던 브랜드.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TV 팽대표입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그런지 실내 운동보다는 야외 활동이 굉장히 많아져서 골프복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요즘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나의 이미지와 체형에 맞는 골프복 스타일링. 제가 요즘 인기 있는 브랜드에서 예쁜 옷들 콕콕 찍어드릴 테니까 같이 가보실까요? 예전 골프 선수들 사진을 보시면은요, 40~50년대의 베노건의 캡모자, 샘 스니드의 페도라, 그리고 90년대에는요 페이 스튜어드의 캡모자랑 반스타키. 복장만 봐도 어떤 선수인지 알 만큼 개성이 뚜렷한 그런 골프복들을 입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나만의 스타일링 포인트를 한 가지씩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 영상 제작하기 위해서 골프 열심히 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골프복 이렇게 입는 게 별로더라. 첫 번째, 너무 몸매 그대로 많이 드러내는 거. 골프는 매너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지나친 노출은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골프복은 좀 화려한 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상의, 하의 전부 다 컬러 포인트를 팍팍 주시면은 화려하다 못해 좀 정신없다는 그런 말씀들도 많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브랜드 로고 플레이가 너무 심한 옷들, 다른 옷들하고 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번째는요, 자기의 이미지에 맞는 골프복이 제일 예뻐 보이더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박성현 선수가 막 샤랄라한 그런 A라인에 풀에 달린 그런 골프복 입으면 멋지지 않겠죠.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골프복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컬러 매치가 잘 안 된 옷들. 제가 보기에 골프는 파란 필드에서 이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보다는 컬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 매치 예쁘게 해서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요즘 본인들이 생각하는 골프복 트렌드는 어떤가 여쭤봤는데요. 첫 번째, 다들 옷이 너무 작아져서 입기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PXG나 타이틀리스트 투어라인들이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여성분들을 겨냥해서 옷을 만들다 보니까 너도나도 너무 타이트하게 입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요즘에는 화려한 컬러보다는 모노톤, 뭐 뉴트럴톤, 아니면은 좀 부드러운 파스텔톤으로 많이 입으시는 경향이 있고요. 블랙 앤 화이트도 심플하게 많이들 선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복 트렌드는 일상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골프복 굉장히 비싼데 필드 나갈 때만 입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골프복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020년 여름 골프복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좀 특색이 있거나 아니면 제 눈에 좀 들어왔던 그런 브랜드 위주로 몇 가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끈따끈한 신상 우리 사우스케이프부터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사우스케이프의 하얀색 큐로 점퍼 수트인데요. 굉장히 편하기도 하고 평상시에도 입기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매장을 오픈하자마자 다녀왔는데요. 일상에서 입기 굉장히 좋은 옷들이 많고요. 기존 골프복들하고는 뭔가 한 끗 다른 그런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사우스케이프에서 선택했던 옷은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뮤트톤 잘 어울리시는 분들, 좀 부드럽고 고급지게 입으시는 분들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앞에는 약간 스커트 같고요. 뒤에는 약간 반바지의 느낌이에요. 이렇게 입으시면 앞에가 좀 여유 있기 때문에 허벅지 좀 굵으신 분들도 다리 날씬해 보이게 입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프릴 달린 골프복이란 생각이 드시나요? 프릴 달리고요. 요즘에 유행인 어깨 퍼프까지 있는 이런 티셔츠예요. 약간 블라우스의 감성을 갖고 있는 티셔츠에 이런 팬츠 입으시면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웜톤이신 분들 굉장히 예쁘실 것 같고, 이것도 그냥 평상복 같이 입으실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매치해서 입으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 골프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페어라이어예요. 페어라이어 옷도 컬러감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드러운 컬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웜톤이신 분들 이렇게, 그리고 페어라이어 옷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골격이 스트레이트나 내추럴 골격보다는 웨이브신 분들이 예쁘실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끈으로 목을 묶어주시면 이것도 굉장히 디테일이 예쁜 것 같고, 여기 옷들은 골프복인데 뒷선에 다 라인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허리를 좀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 골격감이 작은 웨이브 체형이신 분들 입으면 예쁜 옷들이 될 것 같습니다. 페어라이의 원피스예요. 이런 것도 정말 일상복으로 입기도 좋고요. 또 목선이 파여 있어서 답답해 보이지 않고, 하얀색들은 정말 웬만한 분들한테 컬러감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것도 예쁘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왁인데요. 코롱에서 만든 브랜드고요. 골프복에 대한 그런 보수적인 고정관념을 새롭게 재해석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왁의 옷들이 굉장히 재미난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골프를 꼭 이렇게 날씬하신 분만 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약간 복부에 살감이 있으시면 많이 드러내시는 것보단 살짝 가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얇은 이런 이너웨어 입으시고요. 이런 조끼로 커버해 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 색깔은 블랙 앤 화이트로 맞추셔서, 그리고 너무 짧은 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중기장의 스커트랑 입으시면 예쁘실 것 같아요. 컬러감이 좀 있는, 근데 아까 페어라이어처럼 뒤에 다트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스트레이트 골격이신 분들 쨍하게 입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버뮤다 팬츠가 골프복에도 굉장히 또 유행이라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하얀색 버뮤다 팬츠에 파란색 컬러감도 예쁘고 쨍한 쿨톤 잘 어울리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굉장히 기능성도 좋고 숏한 반바지가 활동성에도 굉장히 좋아서 네온 컬러 잘 어울리시면 와게 나시와 짧은 팬츠도 예쁘실 것 같고,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하시고 신발이나 이제 모자에 포인트 주시는 것도 예쁘실 것 같아요. 세인트 앤드루스라는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한 모노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곳인데, 지난번에 부부의 세계 할 때 여다경 씨가 골프 칠 때 입고 나왔던 브랜드로, 굉장히 그때는 블랙으로 입고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더 유명해졌는데, 클래식하고 모던한데 일상복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요. 골프복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점퍼스트 골프 여행 가실 때 옷 많이 싸가고 가시기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입고 가셔서 골프 치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테일이 이렇게 레이스 같은 것도 돼 있고요. 고급지고요. 또 키가 좀 크신 분들이나 아니면 내추럴 체형 편하게 입기에 좋으실 것 같고요. 비비드한 컬러의 원피스, 슬리브리스 원피스 같은 경우도 체형 커버도 되고요. 조금 여유 있게 입으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마스터 바니 에디션이에요. 요즘 SNS상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유현주 프로가 여기 모델을 하면서 더 핫해진 것 같은데요. 디자인이 심플하고 많이 튀지 않는데요. 은근히 디테일들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 티셔츠. 티셔츠인데 팔이 이렇게 살짝 프릴이 달려서 어깨가 조금 넓거나 두껍거나 그러실 때 살짝 가려주시면 커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V넥으로 파졌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체형이신데 나 조금 그래도 너무 심플한 것보다는 디테일이 있는 게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 입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웜톤의 옷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의외로 골프복 웜톤이 많지 않은데 둘 다 굉장히 고급지면서 예뻐서 웜톤이신 분들 이런 곳 마스터바니 에디션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은근히 기능성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패션과 기능성을 같이 가진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요, 골프복 브랜드 중에서 가장 선수필이 나는 브랜드. 네, 타이틀리스트죠. 뭔가 근데 타이틀리스트 옷들은요, 웨이브 체형보다는 좀 뭔가 탄탄한 근육감이 있는 스트레이트 체형, 기본 핏이 잘 어울리시는 스트레이트 체형을 어울리는 것 같고요. 이렇게 여름 쿨톤의 하늘색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런 거에 색깔도 이렇게 맞춰서 블루 맞춰서 입으시면 예쁘실 것 같고, 타이틀리스트는 저는 이렇게 H라인 스커트라고 봐요. H라인 스커트랑 입으시면은 스트레이트 체형한테 가장 예쁘고, 타이틀리스트 중에 투어 라인인데요. 좀 쨍쨍해요. 근데 이렇게 레드 스커트랑 이렇게 블랙과 화이트가 매치되어 있는 거. 이렇게 입으시면 굉장히 좀 강한, 비비드한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어깨 잘라주고요. 뒷판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 판으로 입는 것보다 좀 날씬해 보이고 슬림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면은 선수필 나게 골프복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이 만만치 않은 골프복. 한번 구입할 때 여러분들의 체형과 이미지, 컬러 모든 걸 다 고려해서 나랑 찰떡인 거, 그런 골프복 구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준비한 영상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브랜드나 알고 싶은 브랜드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친구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